셋. 연예계 스타일 하면 시에다. They say say stop 다 걸려서 트래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자신만의 좀 스타일이 노하우가 있으시다. 자기 개성에 맞게 이렇게 패션으로 따지자면 네. 입고 싶은 거 그냥 입으시고 눈치 안 보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사실 옷이라는 게 원래 편해야 가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오늘 저 상담 메신님 하고 계시는데 네. 실시 변신에 좀 많은 팬들이 어떤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. 원하는 거요? 예예. 예. 원하는 거는 나도 해봐야지. 나도 저거 써봐야지. 저 써봐야지. 이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? 남성을 봤을 때 좀 추천해 줄 만한 패션. 개인 취향이요? 아 그럼요. 그게 궁금하죠. 저는 그 분에 맞게 입으신 분들이 좋아요. 그럼 이제 뭐 그분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데 샌들에 뭐 이렇게 백가랑 양말을 신었다. 근데 정말 소화를 잘해. 그게 제일 멋쟁이죠 사실. 아 그래요? 네. 그럼 간단하게 오늘 저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뭘 생각할까요? 네.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우선 신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아 그래요? 네. 시은씨가 또 이제 그 올리는 일상 사진들마다 화제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. 뭐 제 사진도 많지만 어디 다니고 뭐 아름다운 걸 보고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팬분들이랑 아무래도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느낄 때? 아 무대 위에서. 무대 위에서? 네. 이럴 때 난 진짜 나쁜 기집애. 무대 위에서. 무대에서 잘 나가긴 하지만 제일 나쁜 게 뭐죠? 네. 왜? 무대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셨어요? 나쁜 게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요. 마이클 잭슨의 배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. 그런 배드처럼 멋있는 의미로 나쁜 그런 뜻이었어요. 무대 위에서 이렇게 늘 당당한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?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정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해 주시는 그런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나 그냥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과 제 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짚고 가겠습니다. 네. CLC에게 변신이란? 사실 제 생활이에요. 제 일상. 네. 저한테는 변신이 생활이고 일상이다. 네. 올해 안에 꼭 보여주고 싶은 CLC만의 색다른 변신. 어떻게든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고 무대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무한 변신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CLC와 함께 할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Shala. Hey, cause I'm